됐어. 준비 중. 네. 아직은 아무도 안 들어왔어.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요. 한 명. 한분 들어오신 건가?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이 이른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좀 이따가 인사할까요? 그럴까요? 조금 네. 이따. 제가 사실 지금도 열심히 토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42분. 이제 댓글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100명, 100명 넘었어요. 근데 제가 왜안 돌아가시지? 뭐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방금 이제 일본에서 공연을 끝나고 바로 바로 달려왔지. 달려와서 우리 워너벌 보고 싶어서 또 바로 달려와서 저는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사실 이렇게 이게 또 이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근데 다른 멤버 했었을 때는 아예 거의 새벽 시간이라서 그쵸. 못 보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라지 팀 이제 좀 그런 분들 이렇게 생각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일찍 하려고요. 그래서 맞아요. 바로 달려왔어요. 바로 달려서 V앱을 바로 켰습니다. 네, 저희 그렇습니다. 잘했나요? 저희의 마음이. 네. 제가 들어가시면 바로 인사하고 바로 아, 시작할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안 들어가시지? 점점, 존중. 네, 점점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좋아, 좋아. 요즘 V앱 자주 하네. 네, 요새 저희 V앱 또 이제 예전에는 좀 많이 못했었잖아요. 못했었지.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뭔가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더 V앱을 자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V앱을 되게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참 그럼 이제 인사. 네, 인사 드릴까요? 네, 둘, 셋! 워너원, 원, 투, 투, 워너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너원, 투! 원입니다. 입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네, 네. 사실 오늘 뭐 주제 보시다시피 사실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러 왔어요. 그쵸. 워너블 여러분들과 이제 워너블 여러분들의 뭔가 저희를 궁금해하시는 그런 뭔가 질문 같은 것도 저희가 이렇게 받아보는 시간도 가지고 뭔가 저희 에피소드라든지 뭔가 아, 그리고 그것도 그런. 있잖아요. 지훈이 오늘 심지어 위앱에서 이제 수업 받으려고요. 아, 맞아요. 여러분 무슨 수업인지 아세요? 무슨 수업일까요? 무슨 수업일까요? 연속이 뭐예요? 모르겠다. 무슨 수업일까요? 여러분 정답 맞추면 선물 드릴게요. 무슨 선물이죠? 제 미모요. 아, 관림군의 미모요. 아, 좋네요. 네. 네. 한국어. 한국어 나왔다. 중국어. 아, 정답, 아, 정답.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맞습니다. 나왔어요. 정답입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네, 아, 예, 바로 중국어를. 중국어예요. 네, 그래서 저의 이제 토크 잠깐 하다가 이제 바로 중국어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또 중국어에 요새 저또 빠져가지고 한번 관리님한테 제대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워너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같이 해보려고. 네, 워너블 좋죠. 여러분들도 아마 배울 시간이 아마 될 거예요. 그죠? 그쵸. 네. 제가 또 인생 한 17년 동안 배웠었기 때문에 아, 네, 아니죠. 네. 그리고 저희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지훈이 형한테 같이 하자고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지훈이 형은 지난번 그 K 방송국에 그 방송 갔다 왔잖아요. 네. 예. 네. 가지고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 지훈이한테 이제 질문했었어요. 다시 가게 되면 누구랑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아. 지훈이 형 그때 당시에 이제 저라고 대답 했었거든요. 관인이랑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번 재밌게 미앱해서 이제 만약에 좀 뭐라 해야 될까, 사람들이 눈이 좀 보시면 뭔가. 이렇게 같이 가게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오늘 좀 재밌게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요. 그쵸. TMI 타임. 그쵸. 저희의 뭔가, 워너블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런 질문, 아니면은, 뭔가 저희의 에피소드를 낱낱이 밝히는 시간입니다.
또 사실 라지 팀이 사실 오랜만에 이렇게 아, 그쵸. 다시 활동을 만났잖아요. 네, 이렇게 또 시작하네요. 네. 왜냐면 중간에 이제 지훈이 형 이제 분소단이라는 팀에서 이렇게 또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네, 라지 팀은 잠깐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네. 그쵸. 이제 또 사실 네, 이제 또 다시 라지 팀도 이제 다시 활동해야죠. 그쵸. 다음에 분소단하고 라지 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그놈 나이트 이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단 지훈군 안경 알 있어요? 네. 와, 안경 알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지훈이 형 시력이 아주 좋아요. 그쵸, 제가 또, 아, 이것도 뭐 TMI인데, 네. 제가 니엘이 형이랑 같이 라식을 이렇게 했어가지고, 그쵸. 네, 지금은 현재 렌즈를 끼지 않아도 굉장히 잘 보입니다. 1점, 3? 1.2? 네, 1.23까지 올라왔어요. 네, 3까지. 그래서 매우 잘 보입니다. 지훈이 형 그때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게임 한참 못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선글라스 끼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그쵸. 사진을 제 휴대폰 안에 있거든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볼 때마다 되게 웃겨요. 요새 바빠요? 요새는 그냥 이제 폰 배경화면 궁금해요. 폰 배경화면. 관리인군 폰 배경화면 뭔가요? 저는 여기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배경화면인데. 아, 뭔지 아시죠? 아, 네. 약간 브랜드랑 좀 상관이 있는 그런 배경화면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아쉽게 못 보여드리지만 지훈이 형께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잠시만요. 제가 예, 네.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 저 절대 아니, 절대 아니, 절대 아니에요. 저는 아, 약간 크게 그 보이려고. 제가 이제 공카에 그 가운 셀카를 올렸었는데 아, 맞아, 이제 봤어요. 제 팬분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신 네 너무 잘 이쁘게 너무 그려주셔가지고 제폰 배경화면입니다. 오, 와우, 멋있다. 너무 이쁘게 그려주셔가지고 제가 그쵸. 감동받아가지고 네폰 배경화면을 이렇게 설정을 했네요. 이게 진짜 멋있다. 그때 그 태국에서 어디서? 아무튼 어떤 네, 해외에서 어떤 해외에서? 네, 그렇습니다. 샤워했었죠. 아, 미국이고요, 아마. 네. 아, 오. 아, 그리고, 아, 여기 현재 방, 누구 방이냐? 물어보시는데, 누구 방이죠? 알고 싶어요? 안 알려줄 건데. 네, 네, 방은 제 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네. 아주 깔끔해요. 저는 깔끔한 네, 남자예요. 관리인이가 생각보다 되게 청소도 잘하고 되게 깔끔해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중국어 수업하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따가 할 건데 한 2분 있다가. 근데 사실 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사실 제 한국어 실력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아, 그쵸. 뭔지 또 한국어 아시죠? 하면 또 관련이죠. 제가 그쵸. 요새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이제 못하는 이미지 이제 한국어를요? 예. 아닌데, 관리인이 못하는 한국어 이미지 이제 잘하는데. 버리려고요. 사실 요새 한국인들 이렇게 와서 활동하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살짝 이렇게 실수하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귀엽다고 봐주다고 막 그러겠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데뷔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간 그런 이미지로 계속 좀 있었잖아요, 그쵸. 여러분께서. 이제 근데 이제 형들이랑도 맨날 수다하고 카톡도 네, 그 이제 노란색 로란세 앱도 채팅. 네. 잘하고 이제 사실 많이 는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미지 이제 세이바이 하고 Say bye. 더 좋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관린군 한국말 잘한다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잘하지 않지만 솔직히 수업 계속 받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은 먹었어요. 밥. 일본에서 아주 맛있는 거 많아. 그쵸. 저는. 그때 그 치즈 피자 기억나시죠? 그쪽이 치즈가 어마어마한 그 피자 있었잖아요. 아, 형님 안 봤나?
전안 먹은 것 같네요. 네. 그렇네요. 오늘의 저녁 밥은? 걸리는 건뭐 먹었죠? 아, 오늘 저녁 뭐 먹었지? 그 면도 있고 밥도 있고 캐린터를 아, 그쵸. 먹었잖아. 저는 샐러드랑 아, 지훈이. 닭가슴살이랑 이렇게 해서 아, 먹었네요. 지훈이 요새도 잘 열심히 이렇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른 멤버들은 뭐예요? 다른 멤버들은 지금 쉬는 멤버들도 있고요. 야식 먹고 있는 야식 멤버. 먹고 있는 멤버들도 있고, 또 운동하는 멤버들도 있고, 방에 누워 있는 멤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훈 오빠, 가보고 싶은 곳 있어요? 저는 오늘 마음속? 월 가기 좀 어려운데? 네? 가기 좀 어려운데? 아니요, 전 이미 가 있어요, 아, 사실은. 가 있어요? 네, 더 이제 이미 더. 도착한 거죠? 네, 이미 아, 도착했지만, 네, 더. 더 안으로, 더 딥하게. 안경 한 번만 벗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몇개좀더 받고 야, 이제 또 바로 Let's get it. 또 중국어 시간으로 넘어갈까요? Let's get it. 오케이. 지훈 오빠 네 마저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짜잔. 이제 이어폰 내놔야 된거 아니야? 네? 그때 방송에서 이제 하시면 이제 4인 이어폰 내놓기로 했잖아. 이어폰 한몇개 내놔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40개 될걸? 모른 척 할까? 모른 척 할게. 오! 중국어로 내 마음속의 저장 알려주세요. 했었잖아요, 홍콩에서. 마마 때. 또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 저희가 또. 내가 해? 아, 형이 아니, 하자. 알려주시면은 제가 아, 하고 관린이도 하듯이. 我的心理 소장. 소장. 我的心理 소장. 오, 귀엽다. 관리군도 한번 해주세요. 나? 네. 됐어. 아, 왜요? 그래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오케이. 我的心里 소장. 아, 귀엽다. 오케이, let's get it. 귀엽다, 귀엽다. 수업해야지. 아, 수업 종 쳤네요. 자, 이제 자리 오랜만이다. 나누고. 오케이. 자, 오늘의 첫 번째 1교시. 중국어 시간입니다. 와! 중국어. 네. 자, 지훈 씨 게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약간 게임용 그런 중국어 준비해 왔어요. 아, 예, 네, 약간 나중에 좋네요. 이제 소통 막 외국인들이랑 아, 뭐 그쵸, 소통할 때 그쵸. 네, 필요하잖아요. 꼭 예.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 단어 이제 니 깨워 꼬라이. 어우, 어렵네요. 니니 깨워 깨워 꼬라이. 꼬라이. 뭔 뜻인지 아세요? 아, 한번 아, 맞춰봐요. 니 깨워 꼬라이. 니 깨워 꼬라이. 여러분, 뭘까요? 니 깨워 꼬라이. 깨워. 깨워 꼬라이. 네 개와 사랑해요. 가위바위 너 일로 와. 맞아. 아, 너 일로 와요? 이리로 아, 오라고. 진짜로요? 근데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우와. 많아요. 네 개요 꼴라이. 너 이리로 너 일로 와. 와. 그러니까 아. 만약에 이제 시력이 형이랑 좀 비슷한 라이브 생기면 약간 좀 강한 척하고, 야, 너 이리로 와. 야, 너 이리로 와. 야, 한판 뜨자. 막 이런 뜻이. 한 판. 니께요 꼴라이. 맞아, 오케이, 맞아. 니께요 꼴라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우리 또 워너블 여러분 덕분에 또 제가 중국어를 또 하나 배웠네요. 네.
두 번째. 두 번째, 두두 번째 번째. 시간. 쪼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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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니. 저기는 날이 다르고 쪼밍. 쪼밍. 달려! 이런 건가? 아닌가? 나한테 달리고 와서 뭐 해준 거야? 나한테 와서 아직 답이 안 나왔네. 쪼밍. 여기 나왔어 이제. 아, 도와줘. 살려줘 맞아. 살려줘 아, 살려줘. 도와줘. 도와줘. 아, 그러면 지금 쪼밍. 예. 우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제 만약에 좀 어려운 상황 되면 이제 팀메이트한테 쪼밍 하면 아, 이렇게 쪼밍. 이제 좀 도와줄 거예요 이제. 예. 아, 도다. 니 게어 꼴 라이 쪼밍. 오. 너 일로 와. 살려줘. 나 이름 뭐라고?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처음에는 되게 센 이제 너 일로 와 이러다가 갑자기 살려줘. 살려줘. 왜 공부해? 나랑 데이트하지. 이 팬분께서 왜 공부하냐고. 쪼밍. 나는 그럼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다른 거요? 네, 세 번째. 뭐 약간 배우고 싶은 적이 있어요? 내가 도와줄까? 이건 뭘까? 이거는 뭐 실생활에도 쓰이는 언어니까 그치. 내가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까? 需要帮忙吗？需要帮忙吗？오, 잘한다. 需要帮帮忙忙吗？吗？吗？약간 이런 식으로. 吗？마지막에 吗？需要帮忙吗？需要帮忙吗？嗯，맞아. 내가 도와줄까? 워너블 需要帮帮忙忙吗？吗？맞아. 잘한다, 뭐 칭찬 받았어. 需要 빵 맞나? 빵 맞나라고. 需要帮忙吗？시야오 빵 忙吗？아또제 별명 중에 또 냥냥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진짜로? 그래서 냥냥이라고 손키스 해주세요. 그러네. 할리우드? 저요? 네, 손키스. 저는 됐어요. 한번 해주세요. 아, 싱쿵사했어. 중국어로 자기소개 해주세요. 자기소개? 잘하시잖아. 할수 있잖아. What's 맞아. 박지훈. 朴智勋. 朴智勋. 맞아. 그게 형 이름이. 朴智勋. 我是 박, 朴智勋. 朴智勋.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일본어 해주세요. 일본어. 일본어도 제가 또 일본어 잘하는 게또 있어. 잘하지. 아이시데루. 워너브로노 맞나? 워너브로노 아이시데루. 왜요? 너무 좋았어요. 방금 휴대폰 온도가 너무 나랑 똑같은 거 봤네. 높아졌다고. 네, 제가 갑자기 일본어를 했는데 갑자기 휴대폰 온도가 높아졌다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11시죠? 네, 저희가 지금 일본인데 한국이랑 시차가 같죠. 같은 그쵸?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11시 정각이 됐는데 지금 11시 정각. 워너블 여러분들과 라지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지팀. 관린이, 지훈이 너무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관린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탕 먹어요? 짠! 네. 만약에 나한테 이제 질문이야. 만약에 진짜 그 방송 가게 되면 네.
그때 왜날 뽑히지? 이유가 뭐 딱히 있었어요? 만약에 아무래도 가게 되면 뭐 딱히 하고 싶은 거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느낌대로 뽑았어요? 관리인이랑 관리인이가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지방을 많이 못 돌아다녀 봤잖아요. 아, 그쵸, 그쵸. 뭐 네, 다녀도 뭐 행사할 부산, 대구 때는 뭐 네. 이런 데를 많이 못 돌아봤으니까 뭔가 오히려 역으로 제가 이렇게 소개해주고 뭔가 이런 지역에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거를 제가 설명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냥 같이 가면 되게 힐링 될것 같고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 재밌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TMI 얘기해 주려고 하면, 네. 심지어 제가 저희 회사 이제 실장님 네.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이제 지훈이랑 한번 같이 갔다 오고 싶다고 아, 그렇게 말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 저희가 이제 해외 일정 때문에 좀 바쁘지만 이제 한국 돌아가면 이제 한번 맞춰서 갈수 있으면 보내주신대요. 전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되게 기대되면서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좋겠습니다. 같아요. 중국어로 사랑한다가 뭐죠? 와인. 와이니. 맞아, 맞아. 와이니. 하트 뭐지? 뭐 너무 빨리 달렸다 그 태그. 그냥 계속 이렇게 할까요? 그냥 눈 맞추고 이렇게 얼음 얼음 얼른 땡 얼음 땡 얼음땡 맞지? 그땡 얼음땡 게임 맞지? 알아요? 봤어. 옛날에 많이 하는 아, 옛날에 한 것보다 이제 드라마에서 아 드라마에서 봤어. 봤어요? 아 저기 지상욱 선배님이랑 윤하 선배님 같이 하신 그아 그래요?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희 TV 잘 보잖아. 아시잖아. 아 그럼요 잘 알고 있죠. 그 뭐지? 그래서 맨날 지훈이 형 위층에서 이제 게임하고 있으면 제가 밑에 층에서 그 소파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어요. 아. 제 예능도 잘 보고 드라마도 잘 보고 있어요. 아, 맞다. 형 질반에서 잘 돌아다닌다면서요. 그럼 형 사투리는 잘하겠네. 형도 사투리 잘하죠, 형도. 사투리요? 사투리 잘하겠네요, 형. 나도 아, 그럼 나쁘지 사투리를 않지만. 좀 알려드릴까요? 나 잘하는데? 반문화. 뭐라고요? 반문화. 아, 아. 밥 묻나. 아, 밥 먹었냐고. 아, 그또 하나 있잖아요. 뭐요? 우리 워너비 끝나고 나오는 노래. 그, 미혜령, 사랑한데이. 사랑한데이. 사랑데이. 아, 밥 묻나는 어떻게. 아, 또 우진이가 많이, 우진이 형 많이 우진이가 또 쓰. 많이 하죠. 밥 묻나. 아, 또 하나 있었는데. 이거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나? 어떤 거요? 그거는 안 돼요. 안 돼? 네, 그거는 그래, 안 돼요. 나그 거기서 봤는데. 아는 형님에서. 그거는 좀 위험해요. 아, 내일 시험이신 또 시험 내일 치시는데, 한국에서 시험 네, 이제 보시나? 학생분들, 아, 그래요? 네, 그, 형 작년에 공부. 했었던 아, 거구나. 그럼요. 시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저희 라지 팀이 응원하겠습니다. 직접 가고 싶네요. 아, 진짜 그럼 좋겠네요. 직접 재밌을 것 가가지고, 네, 같은데. 직접 가가지고 제가. 제가 한국 그 학교 생활 잘 모르잖아. 아. 그래서 가서 막 응원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면은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아, 됐으면은 맞아, 하는 맞아.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등굣길에 응원해주고 형이 한 정답 뭔가. 알려주면 그게 도움인 것 같아요.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큰일 아, 납니다. 그러나요? 그거는 큰일 나요. 아, 그래요. 그런 거는 큰일 납니다. 아. 누나는 지금 출근한다고. 아이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좋은 하루 되세요. 뭐지? 뭔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아, TMI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지훈 씨, 그 이제 사실 퍼듀라는 방송 통해서 저랑 이렇게 친해졌는데,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 근데 지훈 형그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해주신 말 있었어요. 뭐그 저기 지훈 형 사실 외국인 친구는 저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는 이제 지훈 형께서 이제 아 지훈 형한테 이제 외국인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대요. 나는 그러니까 맨첫 번째죠. 그쵸. 저는 제 상당히 집에만 있는 편인데, 집돌이 약간. 네, 그쵸. 근데 제가, 외국인 친구가 정말 없었는데, 또 우리 관림군이 저랑 첫 번째로, 또 영광스럽게도, 외국인 동생이 되어줬네요. 역시, 이래서 라지입니다. 맞아. 그래서 막 그때 막 프드할 때 이제 늦게까지 촬영한 날또 있는데, 이제 막 저희 대기실에서 누웠었잖아요. 저는 항상 지훈이 옆에서 가서 누워가지고 아, 그때 이제 그쵸. 많이 친해졌죠. 서로 진짜 많이 의지했었어요, 그럴 부딪힐 때는. 이제 좀뭐 친구 좀 만들었어요. 막 이제 막좀 외국인이요? 아니 외국인 딱히 뭐 이제 집돌이 아니잖아요.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아닌가요? 아직도 집돌인가요? 아직은 그쵸. 아직은 그쵸. 그렇죠. 네. 아, 나가고 싶은 예능 있냐고? 나가고 싶은 예능이요? 좀 저희는 사실 뭐 사실 뭐 저희는 다 합방이 다 불렀었잖아요. 저희는 뭐 어디든 불러주시기만 하면 아주 그냥 잘할 수 있는. 달려가가지고 아주 열심히 아주 할수 있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네.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할 네, 수 있는. 열심히 할수 있는 근데 저는 그거 있어요. 너무 후회된 게딱 하나 있었어요. 뭐요? 아는 형님 저희가 나갔을 때, 네. 제가 사실 반말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일한 지좀 오래되신 그런 선배님들 계시는데, 제가 아, 저기 그쵸. 가서 이제 반말도 해야 되고 약간 재밌게 해야 되는 욕심도 있어가지고 솔직히 그때 되게 부담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에 이제 많이 못했었고, 이렇게 후반에 돼가지고 이제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 분량도 사실 후반에 좀 재밌게 나왔는데, 사실 초반에 되게 너무 힘들었고,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약간 불편했었죠. 왜냐면 반말 그쵸. 그 선배님들, 그렇게 중요한 선배님한테 이제 반말해야 되는 게. 그래서 지금 다시 모니터링 하면, 아 그때 왜좀 마음 좀 열고 좀 재밌게 놀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선배님들도 너무 착하시고 쉬는 타임에 심지어 저희한테 와가지고 말도 걸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진짜 연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재밌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후회가 너무 채우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만약에 트직 막 그런 거 생긴다면 한번 나가보고 싶네. 또 우리 워너볼 여러분들도 또 관림군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그쵸. 너무 빨리 날린다, 지금. 오른. 오케이. 뭐 봤어요? 아, 서로 핸드폰에 뭐라 저장해놨냐? 나는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얘기를 해주, 아, 이건 네, 얘기야. 얘기를 아, 해주실래요? 보여주지 않아. 네. 저는 그냥 지훈이 형. 아, 끝인가요? 아니, 그 아. 옛날에는 더 비즈니스 쪽이었어. 옛날에는 박지훈. 심지어 형까지도 안 했어. 아, 진짜.
아, 좋네요. 아, 저 그런 거 좋아요. 그런 친근한 거 좋아요. 예. 왜냐면 처음 오면 바로 이거 그치. 이 지훈이 알수 박지훈이다라는 걸 있어요. 알수 있게. 아, 그쵸. 아, 그런 거 좋아요. 전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너무 웃겼어. 박지훈. 아, 좋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바꿨어. 이제는 지훈이 형 하고 정상도 있어. 저는 좀 달라요. 뭘? 저는 관린이가 너무 귀엽고, 너무, 너무 아주 사랑스러운 동생이기 때문에, 라이관린. 진짜 다르네요. 약간 진짜 다르시네요. 장난이고요. 저는 관린이라고 저장해놨습니다. 아, 근데, 저는 초반에는 병아리라고 저장을 해놨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병아리라고 기분 저장해놨었는데, 지금은 관리니 이렇게. 좋네요. 아, 저는 지훈이 형 어머님도 저장돼 있는데. 아, 우리 또 저희 어머니랑 또 관리니가 또 되게 네 이렇게 친해가지고 너무 귀여워. 지훈 형 어머님 뭐로 저장돼 있냐면 지훈스 마마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지훈스 맘. 마마 아니고 지훈스 마마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저를 엄청 잘 챙기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좋고 심지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열어 틀려요. 제가 이렇게 열어 드리고 막 그냥. 아, 그거 어제죠? 우진이랑 민현이 형이랑 진영이랑 이렇게 브이앱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쵸. 우진이가 또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어떤 얘기야? 이렇게 제 화장실 갔다가 이제 나와서 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진이가 몰래 나와가지고 이렇게 확 했는데 사실 그때 안 놀랬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너무 그쵸, 피곤해가지고 이해할 수 네, 있죠. 피곤해가지고 그냥 별로 안 놀래고 이렇게 아, 정말 우진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장난을 이렇게 쳐줘가지고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방까지 나와가지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놀래켜준 게 일단 네, 일단 마음은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네. 그쵸. 너무 고맙고 뭔가 귀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와, 진짜 우진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장난을 쳐주는구나. 아, 진짜 고맙다. 우진이 형 제가 요새 이렇게 약간 네. 주변 사람 좀 재밌는 분위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그쵸, 있더라고요. 그쵸. 무대 네. 위에서도 멘트 칠때 약간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대기실에서도 좋은 분위기 만들어주고 그래요. 와, 하트가 6,400만이에요. 와, 와.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트를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핑, let's get it. 오. 어때요? 괜찮았어요? 또 좋았죠. 지훈 형께서 이제 팝핑 잘 주시나? 아, 파핑이요? 제가 지훈 형 영상 얼마나 많이 찾아봤는데 옛날에 학교에서 그건 보면 안 돼요. 아 여기까지 얘기할게. 그건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다음에 그 저기 혼자 하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아, 무슨 향수 쓰는지 그 보여줄 수 있나? 보여줄 수 없겠죠? 무슨 향? 저는 제가 쓰는 향수 이름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쓰는 향수 이름을 몰라요. 그냥 죄송해요. 알려드리면 됐나? 알아요? 저는 여기 있잖아. 아, 이거 살짝 네. 보여주면 되겠지? 저는 이거 써요. 이거 이제 아, 저희가 요거 또 있는 네, 저희 또 기억 안 나요? 광고를 했었잖아요, 그죠? 했었죠. 네. 이거는 한쓴지 이제 1년 반인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요. 이번에 워드투어까지 이 향수를 쓰고 이제 또 좋은 냄새 나는 향수 쓰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추천해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진이 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우진이 소리가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갑자기 저도 밖에서 깜짝 아야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네.
Let's get it. Yo! 밖에서 네, 아주 어마어마한 아예 예. 에너지. 역시 저 우진이는 저도 그 에너지 가고 싶더라고. 네, 에너지가 정말 넘칩니다. 대단해. 아이고. 대단해, 역시. 정말 저는 사실 좀 받고 싶어요. 우진이의 그 기를 넘치는 그 뭔지 알지? 끼와 그 열정을 가지고 싶어요. 너무 지칠 줄 모르는 사나이죠. 아이야. 축구 좋아요. 요새 아, 월드컵. 그쵸. 요새 월드컵도 하고 저희가 그때 또, 아, 이것도 TMI죠. 누구시죠? 다니엘인가? 아니에요. 성훈이 형이 허너블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갔어요. 성훈이 형. 그렇습니다. 그 팀, 우리 TMI. 멤버들이 정말 워너블에 대한 사랑이 정말 넘쳐요. TMI 뭐 아, 맞다, 맞다. 네. 축구 대한 그쵸,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외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쵸 그쵸 저희가 또한 며칠 쉬었잖아요, 저희가. 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맞아 쇼핑도 하고 그랬는데, 축구공을 저희가 사가지고, 그렇게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축구를 했어요. 저랑 진영이랑 성훈 형이랑 재환 형이랑 우진이랑 이렇게 다섯 명이 이렇게 했는데 와 정말 재밌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뭐 이겼어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토너먼트 식으로 이제 저희가 5대 5 경기를 이제 아, 해가지고 네, 진짜로?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멤버들 잘하죠. 잘해요, 잘해요. 진짜. 멤버들이 되게 잘한다고 재환이 들었어요. 형 축구 진짜 잘하고요. 재환이 형,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재환이 형 잘하고, 우진이는 뭐, 몸 쓰는 거 하면 뭐, 우진이고. 성훈이 형도 달리기가 진짜 빨라요. 아, 성훈이 형은 몸 가벼워요. 네, 성훈이 형 진짜 몸잘 쓰고, 그리고, 누구죠? 그, 진영이. 와, 진영이는, 헛보치 보면 알잖아. 네, 진영이는, 와, 슈팅이 장난 아닌 거 알죠? 힘이 세가지고. 네, 그럼 형은 뭐 잘해? 저는 못해요. 아까 응원 잘하는 네, 저 응원 이렇게 열심히, 아니, 열심히, 응원 잘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네, 그쵸. 팀에서. 네, 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수비를 열심히, 네. 근데 약간 그 패스 정도. 막 약간 패스도 해주고, 뭔가, 공 이렇게 나누는 게 네, 되게 뭔가 상대편이 이렇게 오면은 제가 이렇게 공을 뺏고, 그런. 뺏기 좀 잘하는구나. 뮤진 형 뮤비 봤냐고. 저는 처음을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집본것 같아요. 모든 세상 사람보다. 왜냐면 나오기 아, 전에 미리 봤나요? 미리 봤어. 그러니까 나오기 전날 이제 와. 그냥 봤어요. 예, 어떤 이제 어떤 기회로 그냥 봤는데 모르 어 그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미소 저도 모르게 나왔더라고요. 저희 형도 잘한다 막 이런 약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솔직히 그런 연기 제일 어렵잖아요. 약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느낌이지만 감정이 가져야 되고 아, 그쵸. 그런 연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쵸. 저도 한번 뮤직비디오 출연해봤으니까 그 느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쉽지 않은데 근데 심지어 촬영 시간도 짧다고 했어요. 6시간밖에 촬영 안 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진짜 퀄리티 떨어지지 않게 잘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만족하게 봤어요. 요새 게임 뭐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요? 아 아, 뭐 형, 아, 네 형이겠지? 역시 게임은 모두의 마블이죠. 프랜스 그쵸 마블. 아, 그쵸. 그건가? 그이 노래 맞지? 아닌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그치? 그건 다른 게임입니다. 편집스. 야. 네, 그렇습니다. 아, 저는 게임 안 해요. 발린이는 쇼핑 좋아하잖아요, 아, 그죠? 쇼핑. 아, 근데 또 TMI 알려줄게요. 제가 이 투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투어 이렇게 다니면서 성격 좀 바뀐 것 같아요. 왜요? 이제 쇼핑하면서 짜증 나더라고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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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유 때문에 아나요? 왜냐면 제가 원래 약간
뭐 얘기 들어서 이제 이 아이템 봤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카드 주고 사고 막 고민 없이 샀더라고요. 근데 딱 이제 워드투 시작하고 나서 이제 쇼핑하러 갔다? 근데 이 아이템 너무 제 스타일이고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한 3분 동안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성격이. 와, 진짜 미친 듯이 이렇게 계속 고민, 아, 사야 되는데? 사지 말까? 사야 되는데? 돈 모아야 아, 그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갈등이 되는구나. 가만히 있어, 3분 동안. 해가지고, 결국 뭐 샀어요? 사기, 많이, 결국에는 못 사요. 못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바꿨어요. 이제, 약간 이제, 함부로 이제 결제를 못하는 그런, 저는 아. 심지어 사실 워드투어 다니면서 사는 아이템이 한 5개 정도도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성격이 바뀐 거고 사실 쇼핑 이제 저를 안 맞아. 왜냐면 한세번 해봤는데 세번다 짜증 났어요. 아, 진짜로? 사고 싶은 게못 사가지고 성격 때문에 못 사가지고 세 아. 번 사는데 세번다 짜증 나가지고 이제 다른 취미 찾으라고요. 다음에는 사실 때는 제가 좀 도와드리는 걸로. 아, 그럼 감사하죠. 네, 아, 관리님, 아, 너무 이제 관리님 사고 싶은 거다 사. 아, 이제 관리님 하고 싶은 너무 거다 해. 왠지 그쵸? 모르겠는데 이제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 이제 내년에 이제 19살 되잖아요. 그럼 그쵸? 19살 때 이제 생일 지나면 운전도 할수 있고 운전보다 이제 사실 혼자의 공간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큰 집만이라도 이렇게 좀 자기 공간 만들 수 있게 사실 좀 만든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인지 모르지만 약간 돈 모아서 이렇게 좀 좋은 공간 만들 수 있게 그런 생각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성격 바뀐 것 같아요. 더큰 목표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작은 거좀 버리고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다음번에는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머리 색 뭐냐고? 나는 관리니는 또, 무슨 색일까? 무슨 색이야? 관리니는 약, 그 탈색을 또 했잖아요, 관리니는. 그죠? 그래가지고, 아, 맞다. 그것도 알려주고 싶어요. 아, 형 어떤 거? 문제 얘기해요. 형 제? 문제. 어. 저는 형 무슨 원래 색인지? 형그 많은 팬 갈색?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니 검은색 머리를 이렇게 많이 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 머리를 했는데 빠져. 점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밝아지고 있어가지고 어허허. 부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리 염색? 뿌리 염색이요? 아닌가? 뿌리 염색. 아, 부리 네, 뿌리 염색. 염색. 네, 그래서 저거요.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컬링구는 무슨 색이죠? 약간 저는 발 가기 카키 카키 카키색 카키색이 그쵸? 저는 제 다음번에 염색한다면은 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 싶은데 관리인 추천 픽 지훈이 형 그때 이제 신상식 다니면서 이제 핑크색 한번 대충 해본 적이 있잖아. 근데 그때 이제 가볍게 했었잖아. 아 그래서 그쵸 그거 그쵸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쵸 그쵸 핑크색 머리 절대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핑크색 머리요? 좀 아프시겠지만 제대로요. 제대로 한번 워너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제가 핑크 머리를 한번 개인적으로 다시 이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심지어 형은 그때 한동안 이제 그걸 이제 컴퓨터 배경으로 써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그큰 모니터리도 이렇게 보니까 와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 핑크색 머리랑 얼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관리니 금발 이쁘다. 와. 맞아요. 관리는 뭐 사실 뭐 무슨 색을 해도 뭐 다잘 어울리고 멋지죠. 아니에요. 맞다. 그때 제가 지난 뭐 성우 형하고 성훈이 형 같이 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타이페이에서 이제 머리 색깔 이제 좀 빠져가지고 그래서 방에서 염색했다고 얘기해줬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께서 이제 아 관리님 방에서 그냥 혼자 알아서 했다라는 대신 이렇게 받았어요. 많은 분께서. 아, 근데 네.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염색할 때마다 이제 저희 디자이너 이제 디자인의 분께서 이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방에서 급하게 할 생각이어서 바로 그 디자이너 분한테 이제 연락해서 그분이 이제 또제 방에서 와가지고 도와주셨어요.
영생은 제 마음대로 막 제가 알아서 할수 있는 그런 편안이 아니죠. 권한이 그쵸. 그래서 여러분도 염색하실 때꼭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잘 아신 분께서 해야 돼요. 아니면 진짜 머리도 상하고 막 망해요 머리는. 그래서 그거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알게 되면 이제 많은 분께서 또 그냥 집에서 알아서 막 하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꼭 좋은 디자이너 찾아서 좋은 색깔 나오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시간이 또 늦었기 때문에 뭐뭐좀 하나 더 하고 네, 뭐좀 하나 질문을 더. 몇개좀더 받아보고 네, 저희가 또 이제 워너블 여러분들도 이제 잠을 또 청하셔야 그치, 이제 되니까 한국 시간 네, 11시 11시 26, 반. 네, 예, 다 돼가는데 사실 빠른 시간은 아니에요. 그치, 그래도 저희 내일도 때문에 또못 자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브이라이브는 네, 또 이렇게 질문을 몇개 받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신 뒤에 누군가 있다. 누가? 귀신? 아, 라지 팀으로 이행시. 잠깐만요. 지금 고객님 한명 들어왔습니다. 아, 고객님 계세요? 아이고,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신가? 인사, 어디 계세요? 인사 한번 갑시다, 형. 화면만 보고 있어야 돼요? 미안해요, 형. 아니야. 네. 어디오로 합시다. 나 지금 밥 먹으러 나가는 거 있어. 아, 그래요, 형. 형, 뭐 먹으려고요? 자, 그 스키야키? 아, 아, 그 스키야끼. 맛있죠. 소고기 구워 먹는 거. 맛있게 드세요, 형. 맛있게 드세요. 너희 밥 먹었어? 저희는 이제 끝나고 밥 먹으려고요. 아, 진짜? 네. 아까 그 멤버를 모이는 냄새 들어갔는데 아, 맞아, 맞아. 카레 냄새? 근데 카레 냄새가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 네. 나 카레 먹고 그럼 싶다. 오늘 방송 잘 마무리하시고 알겠습니다. 형, 제 만나주세요. 방송 꼭 챙겨봐요. 알겠어요. 형, 알겠습니다. 이따 봐요. 맛있게 드세요. 네, 워너블도 급한 드세요. 좋은 밤 돼. 좀 이따 봐. 네. 오케이. 좀 이따 봐. 뿅! 뿅. 뿅. 오케이. 워너블도 굿밤 되라고 네. 니엘 형이 말해줬네요. 다니엘은 아까 워너브디랑 인사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전화 걸려봤어요. 아, 맞다. 그 라지팀 이현씨. 아, 네. 팀 가지? 아니면 라지만? 라지. 라지. 제가 또 제가 요새 이현씨 자른 거 아, 아시죠? 그럼요. 또 한번 이행시. 생각해보고 형 먼저 갑시다. 제가 네, 운 띄워 주시면은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라. 라지 팀은 지. 지구 끝까지 갈 거야. 오. 좋았어요, 좋았어. 좋아. 잠깐만, 어른. 생각 중이라서. 생각 다시 듣나요? 아니. 아직이에요? 형좀뭐 하고 있어요? 아, 네네네. 제가 좀. 윙크 한 번만 해주세요. 뽀뽀! 제가 이걸 또, 공카에 또, 영상을 또 올렸거든요. 그 뽀뽀 영상. 듣나요? 됐어요. 아, Let's get it. 제가 또 문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라! 라지 사이즈. 다시 할게요. 라! 라지 치즈 피자 먹으려고 하면 라지 치즈 피자 먹으려고 하면, 지!
치우지 말고 다 먹어라. 네, 그렇습니다. 치우지 말고 다 먹어라. 그거는 라치인데요? 아, 치야? 네, 그럼 저희는 라지예요. 그럼 다시 생각할게요. 오케이. 형, 뭐좀 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관리인과 약간의 약간의 엉킴이 있었지만 네, 주저하지 않고 바로 합니다. 치우..아.. 네, 라치. 지훈할 때 치. 박지훈할 때 치. 잘했어, 관리니. 아, 잘했어요. 와, 하트 이렇게 넘었다고. 와, 감사합니다. 와, 예스! 이야,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지훈이 형 복근 공개하겠습니다. 갑자기요? 아니야, 장난. 지훈이 형 저기 약속했었잖아, 비양 영상할 그쵸? 때. 그래서 요즘도 그 약속 지키고 싶은 마음 생겨가지고 아주 열심히 진짜 운동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있죠. 언제든가 이제 지훈이 형의 복근 볼수 있게 제가 열심히 좀 도와드릴게요. 네. 복근 언제 보여줘요? 복근 글쎄, 뭐 언제 그쪽에도 보여드릴까요? 그쪽에도 좀 기다려야지. 뭐뭐 뭐. 쉽게 맞는 거 아니니까 그쪽에 좀 아, 뭐 기다려야지. 지금이 될 수도 있고요. 아하, 오케이, 렛츠 기릿. 아, 기다리지 안 돼요, 말고 안 돼요, 렛츠 기릿, 렛츠 기릿. 아니야. 네, 네, 조만간 네, 곧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아, 건강합니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 정말 건강하게 운동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살도 막 과빼려고 네, 아유, 제가 뭐안 먹거나 그러지 약까지도. 않고요. 네, 정말 그러니까 건강하게 진짜. 먹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팬 여러분들께 이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네, 건강하게 운동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기서 TMI 하나 해드릴게요. 저기 지훈이 형 사실 저희가 콘서트 끝나고 그 다음날 헤어스장 가게 되잖아요. 아, 네네. 그때가 저희 헤어스장 형이랑 처면이었지? 그쵸, 그때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왜냐면 좀 지훈이 형보다 좀 일찍 다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훈이 형이 이제 좀 어색할까 봐. 그래서 그날 같이 가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훈이 형맨 처음 운동했을 때는 저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기억납니다. 저희 그때 셀카도 찍었었죠. 셀카도요? 아우, 그쵸. 심지어 소고기까지 다 먹어가지고 형이 사줬잖아, 나한테. 아, 그쵸. 그러면 저희가 또 이쯤에서 또 마지막 어떻게 하나 좀더뭐 마지막 할까? 하나 여기서 막 노래 추천 막 그런 거좀 많아가지고 노래 한두곡 정도 추천하고 그냥 바로. 노래요? 형이 요새 뭐좀 즐겁고 듣고 있나요? 저는 노래요? 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죠. 원어원 선배님의 켜줘. 아, 그 아, 노래. 대박, 와. 대박.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뭐? 넘버원의 열일. 아, 와, 진짜로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그거. 와, 진짜 안 짱. 들으면 후회할 수도 예. 있는 나 정도. 그거 춤 배우고 싶어요, 그거. 진짜로. 하나, 내가 좀 땄어요. 아, 땄어요? 땄어. 아, 아마 안 언제 땄어요? 들을까요? 네. 그 안무 있잖아요. 그 안무 어떤 거 알려드릴까요? 이거 있어. 이거 이렇게 해서 슉 와가지고 빵 이렇게. 이거 오,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빵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아, 어우, 따셨네요. 네? 아좀 아니, 몰라요, 아 몰라요. 그냥 네, 몰라. 얼핏 본 거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또 나는 그거 좋은데, 그 뭐지, 좀 오래된 노래지만 아니야, 나는 그 노래 좋아. 어떤 거요? 완호한 선배님들 모든 노래 다 좋아. 아, 그쵸. 나 네, 좋지. 저도 원어원 선배님의 노래를 다 좋아하죠, 저도. 저희 라지 그룹이 상당히 원어원 선배님들을 아, 좋아하고, 그치, 그치, 그치. 네, 워너브를 되게 동시에 막 사랑해요, 저희가. 즐겁게 막 틀고 네, 있잖아. 워너브를 저희가 되게 사랑합니다. 네. 뽀뽀해주고 싶어요, 아주. 그거 하세요. 그냥 뭐 얘기 해줄 필요가 없고. 네.
원어원 노래 말고 A, 다른 ASMR 아세요? 혹시 발림구? 알지 알지 알지. 그거 해달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하는 어떻게 거지? 할까요? 그큰 그때 이제 끝날 때쯤 잘 자라 막아 이런 거 그쵸. 할또때 저희가 또 ASMR로 네. 할까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 발림군 감사. 이제 아니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에는 그 원어원 선배님들 말고 따로 뭐 직업 같은 노래 한두곡 정도만 알려드리고 제가 ASMR로 이렇게 끝나는 게 어때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지훈이 형 먼저 한한곡두곡 정도 하고 제가 한한곡두곡 정도 하면은 저는 조금 좀 지난 노래이긴 하지만 예 상당히 언제 들어도 좋은 어떤 노래예요? 크러쉬 선배님의 허금이. 와, 아 정말 아름답죠. 네, 정말 좋은 노래에서 제가 상당히 크러쉬 선배님을 좋아합니다. 아 정말 만나면 다행입니다. 뭐 연상 편지 한번 갈까요? 영상 편지요? 아, 네, 정말 노래 잘 듣고 정말 나온 앨범마다 저희 원어원 멤버들 다 좋아해요.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저는 심지어 그거 봤어요. 더 콜에서 나와가지고 BY 선배님만 같이 BY 선배님이랑 있었잖아요. 더 아, 콜에서 그거 같이 맞아요. 그 노래 봤어. 진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린구는 뭐 노래 하나 있을까요? 저는 저도 좀 친한 노래이지만 이 노래 되게 좋아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좀 그냥 들려드릴게요. 그러게요. 뜬금없이 갑자기 영상 편지를 하게 됐네요. 네. 물론 원래 뜬금없이 해야 재밌잖아요. 아, 생일이시구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 노래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이 노래 근데 이 노래 근데 좀 아니다. 요새 그 노래 좋아하잖아요. 그너 없이 안 된다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아, B2B 선배님들 노래. 아. 너무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진짜 B2B 샤워할 선배님들. 때마다 들어요. 아. 아, 진짜로요? 아, 이거 굉장한 TMI인데요? TMI인데 아. 한 살짝 뭐 풀어 드릴까요? 아니야? 응? 아, 듣고 싶지 않아요? 말고. 어떡해. 그럼 저희가 또 이제 ASMR로 네, 또 마무리를 갖는 시간을 줘야 되겠네요. 뭐 어떻게 저는 준비돼 있어요. 뭐 관리군부터 하실까요? 아니면은 오케이. 제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지금 노래 부르고 나서 이제 하고, 그냥 바로 하고, 그냥 오케이 이거. 알겠습니다. 아, 부끄럽네요. 그냥 부르지 말까? 다음에 부를까? 듣고 싶어 하시는 워너블 여러분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난 지금 네게 가고 있는 길야. 봄의 끝보다 훨씬 빠르게. 이 정도? 아, 잘하지 잘해. 노래 못하지만, 진짜 노래 많이 늘었다. 다음에 더 연습하고 야. 나서 불러드릴게요. 자, 이 노래 진짜 ASMR로 갑시다. ASMR이요? 네. 잘 자, 뭐, 좋은 꿈 아, 네. 꾸고, 뭐. 또 요새 만약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또 악몽 꿀수 있으니까 좋은 꿈 꾸세요. 막 약간 이런 멘트. 좀 가깝게 와야 될것 같아. 오디오 때문에. 우리는 좀더 약간 좀 이렇게 항상 원어블 편이야. 알겠죠? 잘 자요. 아, 형 누를 것 같아서 그냥 했어. 아, 그래요? 아, 안 노렸네. 네, 됐습니다. 지금도 혹시 피곤하세요? 저요? 아니. 저는 안 피곤합니다. 아, 관림구? 그래요? 그럼 ASMR로. 됐나요, 이 정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난 라디팀 지금 내게 가고 있는 길이다. 끝나자. 안녕. 민망한데? 아니.
왜? 오늘 되게 걸린이가 돌발 상황을 많이 많이 만드네요. 네. 봄의 끝보다 훨씬 빠르게 그럼 안녕. 잘 자요. 할 말인 걸. 안녕. 어떻게 이건가? 말하지 않으면 안녕. 안녕.